무리해서 무게 드시면 큰일 나요. 앞으로 다시 이러지 마세요. 와, 요즘도 이거 하는 사람이 있구나. 어떠세요? 재밌어요?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? 와, 이거 진짜 재밌네요. 짱이에요. 저기 바지 터지셨어요.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있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민혁쌤 오늘 요가 클래스 취소됐다더니 왜 나왔어요? 아 근데 운동 좀 하려고 나왔어요. 네 수고하세요. 네. 자, 운동 들어가 볼게요. 자, 기구 잡고. 자, 집중하세요. 집중. 잡고. 자, 허리 펴고 세게 당길게요. 시작. 더 세게. 세게. 어디 보는 거야, 운동하는데 자꾸. 자, 당겨. 집중해. 이 음료에 얼마나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?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오로지 물만 드세요. 물만. 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남자 회원님이 오셨어요. 자 다 같이 박수. 오늘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봐요. 진심이세요?
그럼 저희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세요. 요가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랍니다. 남성분들 몸뻣뻣하시잖아요. 일단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. 제 수업을 들으시면 요가가 유연성 기르는데 최고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. 아니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쉬라니 정말 보기 좋네요. 오늘 저희 치맥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? 성공은 못하셨지만 특별히. 자, 선배! 선배! 맛있어요. 이영쌤, 저희 한잔하셔야죠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보자. 민경쌤 술 잘 마시네. 저랑도 한잔 하셔야죠. 네. 자, 짠. 아. 자, 우리 다 같이 한잔 하시죠. 다 같이. 자, 빈잔들 채우시고. 네, 좋아요. 자,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도 좋은 운동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같이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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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술 좀 하시래요? 저랑 한 잔 더 콜? 아, 한 잔 더 해요. 자, 제가 따라 드릴게요. 뭐예요? 지금 튀는 거예요? 아! 저렇게 술 먹다 도망가는 사람 제일 싫어. 짠! 와, 저만큼 마시는 사람은 못 봤는데 완전 짱이에요. 네, 비밀인데 저도 완전 취했어요. 혹시 토하신 거예요? 속 다 버려요. 무리하지 마세요. 아주 척추를 확 접어드릴까요? 아주 푹 쉬게? 저기 이거 그럼 운동 열심히 하세요. 힘들죠. 무슨 이해야 돼요. 해야지.
뭐야, 먹튀잖아. 아, 센스하구나. 또 대작을 하자고요? 아, 제가 무슨 주당인 줄... 어떻게 하셨어요? 좋죠, 콜. 제가 드린 고3 차로는 해장이 안 되셨나봐요. 그럼 제가 해장하러 자주 가는 데 있는데 거기로 가요. 뭐긴 뭐예요. 그냥 저랑 대작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서 해장 좀 하시라고 드린 거죠. 다 드셨으면 빈병이나 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아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. 저 여기 완전 단골이란 말이에요. 아, 앞으로 창피해서 오지도 못하겠네. 아니 밥 먹긴 사람이 성낸다더니 어우, 진짜 매너 없어. 지금 편드는 거예요? 매기는 거예요? 아 진짜 지금 되게... 우리 이제 방구 텄네요? 술도 트고 방구도 트고 우리 꽤 친해진 것 같은데요?